다음 분은, 너무 섹시하세요. 예? 저는 저분을 이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오늘 너무, 예, 베스트입니다. 자, 입장해주세요. 아이고, 또, 물 또, 아이고, 또, 이렇게 또, 내물을 또,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구민이죠? 네. 저 이력서 좀, 예, 주십시오. 우리 유나님이신데, 예, 왜 웃으세요? 아니, 그 유나님이, 사실은 그 저희 방 열혈이에요. 지금 열혈이에요. 열혈인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여기서 여자분들이 이제 열혈 되면 식대 한다. 이렇게 농담까지 쳤는데 여기서 지금 실물을 처음 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 우리 유나님 저 인사 한번 소개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J 유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아유 좋아요. 와, 확실히 키가 되게 크네요. 아유, 오늘 의상이 너무 돋보이세요. 아, 네. 아, 노렸어요. 배트맨 여자친구인 줄. 아, 자꾸 저는 또 이분 보니까 자꾸 렉스 써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지금요. 왜냐면 서로 쏴주고 있거든요, 지금. 서로. 중간에 열혈이 하나 껴가지고. 아, 예. 나이는 이제 27살이시고, C컵에 밝고, 친한 얘기 좋다. 분위기 메이커, 활성함, 성실, 섹시 어필. 그 이분이 확실한 게, BJ라고 이제 BJ들이 이제 소통할 때도 잘하고, 네. 제껴질 때 확실히 제껴져요. 네, 윷놀이를 얼마 전에 8,000개로 한번 제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확실하게 맨날 그 윷놀이 끝낸다고 하고 아직까지 한 달째 못 끊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렇게 입사하면은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같이 이제 윷놀이 하는 이제 그런 친구네요. 아, 저는 아니고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저희 회사에 이제 입사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렇게 플렉스에서 이렇게 하는 큰 행사 이런 컨텐츠를 한번 나와보고 싶었는데 네네. 한 번도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 나가 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있어서 네. 제가 이거 보고 바로 지원해서 저희 반대 업체인 저 순대상사 유나타는 백현님 플렉스 486개 YM 주신 분 감사합니다. 보셨죠? 못 봤어요. 유나. 못 보셨어요. 근데 이거 그 원래 컨텐츠 딱 봤을 때 딱 느낌이 어땠어요? 아 이거는 내가 들어가야겠다. 원래 야방 잘 안 하시잖아요. 야방이나 다른 방송 사람이랑 그 방송을 잘 안 하시는데 이게 온 게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여자분들도 그렇고 거의 집에만 계신 분들 많거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또 이제 분위기 메이커로서 이렇게 그 아이도 이로 만드는 그런 제가 매력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나와서 좀 다 같이 이제 재밌는 추억 만들고자 제가 이렇게 지원해서 나왔어요. 네. 여기 보면 저를 뽑아주신다면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정말 좋거든요, 형님. 아까 전에도 언제 어디지 부르면 뛰어가겠습니다. 네네. 아유 정말 좋아요, 진짜. 이런. 딴 거 몰라도 유나님은 제가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불화가 좀 심해요. 불화가 좀 심해요. 불화가. 제가 뭐 이거를 조금 뭐 알아서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나님 하면은 플렉스의 가장 건강한 여자, 건강미가 넘치는 여자. 어떻게 보면 그. 좀 서구적인 여자로 하면 저는 유나님을 택할 수가 있는데 아토피 아닌가요? 아니 아토피 아니라 너무 여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닭살이 닭됐어요. 닭살이구나. 그 얘는 밖에 나가서 전자담배 피우고 오셨거든 아니에요. 추운데 밖에 나가서 전자담배 피우고 안에서 태우세요. 네. 이것도 또 허벅지에 털도 많으시네. 토이에요. 전생에 푸들이었나봐요. 네네. 그래서 유나님 같은 경우는 여기 딱 왔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직급을 해서 여기를 회사를 홍보하겠다 뭐 이런 좀 포부 같은 게 좀 있었나요? 1등 해야죠. 1등. 진짜 열심히 해서. 여기 면접 보러 오신 분 저 여비제이들 중에 이 사람은 조금 눈에 좀 밟힌다 하는 분 계세요? 약간 아니면 라이벌. 라이벌 좀 구도가 좀 그려질 것 같다. 내 진급에 조금 약간 걸림돌이 좀 될 것 같다. 하는 분 계시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뭔다. 담임님 봤는데 네네. 가부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지금 담임님은 아직 계시죠? 뭐 실려가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 플렉스에 막 여기 됐다. 만약에 여기서 해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딱 어떤 마인드로 방송에 임하실 거예요? 저는 딱 진짜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여기다 진짜 뼈를 말 그대로 뼈를 진짜 묻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개인기가 노래 춤 조금이라고 하는데 춤하고 이건요 제가 봐서 하는데 좀 섹시 댄스는 유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상 보십시오. 너무 좋죠. 뭐 네. 비비안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춤 한번 볼까요? 그 섹시한 토끼 뭐가 있어요? 섹시한 토끼. 그게 뭐 엽기 토끼 이런 거 말고 섹시한 토끼도 있나요? 날씬하고 쫙
야,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지금 처음 보죠. 원래 아시는 분이었나요? 뵌 적은 있죠. 뵌 적은 있는데 이렇게 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이제 잘하는지 몰랐죠. 원래 뭐 하셨어요? 방송 한 기침에 혹시? 저 원래 제가 성악 전공을 해가지고 성악 했어요. 성악을 전공을 해서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젊을 때 해보고 싶은 게 없을까 하다가 방송에 관심이 있었어서. 근데 원래 성악하시는 분들이면 원래 그 노래 BJ라고 해야 되나요? 음방인데 이제 노래하는 BJ들 있잖아요. 그렇죠. 플렉스TV님, 플렉스 100개 YM주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팅 메시지입니다. 하나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그리고 저는 좀 얌전한 걸 좀 못해요. 얌전하지 못하다. 그럼 저희 회사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뭐. 그렇죠. 뭐, 장기 자랑 이런 이제 이거 회식 날은 뭐 난리 나겠네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BJ들 여기 분들 지금 솔직히 떨어뜨릴 분들이 없거든요. 다 오면 소녀시대, SES 뭐 다 나 핑클 다 나옵니다. 상황이. 떨지 말아라, 윤아야. 오늘도 고생했다 촬영하라고 잠도 못 자면서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또 팬들이 또 계심으로 해서. 네네네, 그렇죠. 예, 아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여포님이 왜 이 자리에 앉았고, 이 자리에서 왜 이 컨텐츠를 했나를 조금 아까 깨달았습니다. 네네. 네네. 여자분들 이렇게 춤출 때마다 여보님은 약간 생일 맞이하시는 김정은 같은 느낌. 네.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이 와중에 저 어디서 많이 보던 저 얼굴이 또 하나 또 그러네요. 남자 BJ인데. 네. 남자 BJ인데. 이 친구는 제가 가는 데는 어디든지 다 따라오는 친구입니다. 거의 뭐 오른팔이죠. 네, 오른팔이죠. 자. 자, 다음 자 참가자. 예, 저 들어오세요. 아이고, 수고, 아이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참. 오태진이 볼 때마다 보는데, 진짜 실제로 보면 이기찬하고, 가수 이기찬하고 너무 닮았어요. 이력서에다가 개새끼가 또 장난치네. 나이를 또 숨겨놨어요. 만으로 35세. 개새끼가. 만으로 하고, 원래 이제 유명인들은 활동명 뭘 활동했다. 아니, 원래 나이 37이지. 예. 이 새끼가 그 박사리하고, 약킹하는 박사리하고, 친구인데 술값 안 내고 반값 계산하려고 35으로 속이다가 적발돼가지고 박사리가 맨날 이게 밥 사주는 느낌으로 계산 안 하려고 이제 형님 하다가 나중에 걸렸어요. 그래도 오태시가 하면 여포를 옆에 붙어있는 여포 하면 요즘에 오태시 항상 이게 작은 근종처럼 붙어있잖아요. 아유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친구죠. 저런 친구 언제 저한테는 김경민 님 플렉스 그런 친구. 500개 YM 주주님 감사합니다. 레스타 감사합니다. 유나 다시 오라고 해주세요. 아 무록이죠. 무록. 아 저 유나 거를 지금 체킹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제 거 아니에요? 유나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치마. 아니 대시가 이게 뭐냐면 충전이 지금 유나 거보다 충전하고 하는데 늦게 충전된 거야. 그 이해해야죠. 리얼페이. 저는 이 친구 그냥 보라기 있습니다. 다치만 이리 와보세요. 팬들이 참으셨는데 뒤돌아보세요. 이 새끼는 일도 일시로 할 것 같아. 담배를 맨날 쏘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벨트 한번 주십시오. 이 새끼 바지 입고 팬이네. 아, 벨트 안 그러니까. 예? 네? 야, 케빈 클라인님은 클라인. 저 이럴 시기라도 벨트 좀 추가할 것 같아. 아니, 브랜드 너무. 벨트 안 보세요, 벨트는. 나 찾아라. 케빈 슬라인 좀 봐. 케빈 슬라인 뭐야? 지금. 아니, 케빈 클라인님은 클라인, 케빈 슬라인. 건성. 건성. 태식이 지금. 괜히 왔다 싶지, 지금. 느낌 좋아요. 아니, 영웅적인 느낌으로 바지 입고 팬티 입는 느낌 너무 좋아요. 자, 이름 오태시 나이 만으로 35. 그럼 37살이란 말이죠. 그렇죠. 키 170. 네. 키는 이제 170인데. 네, 170입니다. 잠시만 저. 일로 와. 아니 지금 여포님이 키가 몇이죠? 이 새끼는 모든 게 거짓말이야. 어? 모든 게. 키 얼마? 야 이 씨발 새끼. 야. 두 장이 났어 두 장. 이 새끼 신발이 카니발이네. 야 카니발의 신부라며? 김미 나우님 플렉스 125개 YM 주주님 감사합니다. 키가 170이요. 야. 아니 그래도 얼마나 남자처럼 보여줘. 노력 좋잖아요. 좋아 한몸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 키가 얼마예요? 자, 키 얼마입니까? 예. 뭐 키 얼마예요? 170. 빼고 얼마냐고요? 네. 빼고 얼마냐고? 167입니다. 167이고 나이 37살. 그다음에 이제 장점이 적응력 빠르고 긍정적. 주님 플렉스 167개 YM 주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유,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 제가 정리 좀 하고. 아, 지금 시끄럽다고 주민 신고 하잖아요. 주민 신고 들어와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주민 신고가 들어왔네요. 주민 신고.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오셔갖고 저는 BJ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그게 다 경찰이 왜? 아, 경찰복을 입고 왔길래 BJ인 줄 알고 누구지 하고 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라이브 뭐 방송 중이어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혹시 뭐, 뭐 지금 주민 신고 들어와서 그런가요? 네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야, 나는 BJ인 줄 알았어 지금. 또 생방이다 보니까 어. 어떤 개새끼가 어. 어떤 개새끼 이제 신고를 했는데 아 어. 여기 이제 지하에서 불법 영업을 영업을 한다. 아, 미친 새끼들이야. 어, 성 아가씨들이 계속 나왔다 들어왔다면서 성 이제 여기 저 여비제들이 계속 왔다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니까. 여기 약간 키스방으로 본 거구나. 다 그 치마가 짧고 하니까는 어. 어, 여기서 성매매를 한다. 미친 놈들이다. 어. 윤락 행위를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치과 간판을 놓고 키스방을 운영한다. 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디 2번 박스 불러올까? 아니. 저분들도 그냥 참가시키. 진짜 들어오신 김에 노래 한번 하고 가라고. 난 깜짝 놀랐어. BJ 3인조인 거 남자 3인조 처음 봤거든. 아. 일단은 뭐 이력서를 제가 뭐 읽을 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YM 기획의 컨텐츠를 사실 이 친구가 하고 저하고 진짜 밤새도록 이제 기획을 하면서 좋은 아이템 그다음에 네. 섭외. 저 문 좀 바로바로 좀 닫아주세요. 예, 신고요. 요 성매매 업소라고 지금 신고 들어왔어요. 예? 예 성매매 없어서 예, 예. 친구 들어왔어 지금. 예. 키스방으로 친구 들어왔으니까 문 좀 제대로 좀 닫아주세요. 이제 OT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아프리카 가서도 오. 아프리카에 가서도 또 짝이라는 컨텐츠에 가서 또 이제 많이 또 웃음을 또 시청자 많은 웃음을 또 드렸고. 근데 사실상 근데 플렉스에서 해야 되는데 딴 지역으로 갔다는 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2단 아닌가요? 아, 근데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또 방송을 또 배우고 또 알리로 이제 갔다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 좋았죠. 왜냐면 거기 가면 사실상 이게 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좀 안 됐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씀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선정 씨가 돈이 안 돼서 떠난 것처럼 어갓가가 나도 해 서로 야야해야야 이왕호 아이 드립 이왕호 보고 있냐 아이 드립이잖아요. 드립 공통점이 있네요. 둘 다 정이에요. 이런 씨발놈 이선정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BJ를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모니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뭐 여보님 것도 보고 미키장님 것도 보고 다 보고 다니는데 제가 그 오태식님 걸 보는데 오태식님은 항상 뭐냐면 렉스가 안 터져도 네?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달리고 그러니까 네. 뭔가 하냐면 기름이 떨어져도 끝까지 차를 밀고 나가서 달리는 그런 거는 정말 높게 봐요. 나 정말로 네. 동생이지만 그런 어, 배울점이고 여기 보면 지원 동기 보면 네. 그냥 웃기고 싶다. 그냥 웃기고 예, 싶다. 예. 뭐 부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웃기고 싶답니다. 항상 그래. 감초 역할은 다 하죠. 어느 방송가도 이제 뭐 이수근 같은 그런 캐릭터 예, 그런 캐릭터로 지금 저희 플렉스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했습니다. 사실상 조금 많이 요즘 사춘기라 갖고 흔들렸는데 형님 거 조금만 따라와 봐라. 그럴 수 있죠. 어딜 가지도 않고 지금 뭐 조기 축구에 어디 축구에 가면은 그 아프리카에 이제 타피지들 다 같이 공차는데 오라고 하는데도 지금 안 가고 지금 플렉스에 지금 있는데 너무 감사한 동생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 보니까 저도 이제 특이사항을 처음 봤거든요. 이게 영업회사에서 영어방 출신이라는 걸 지금 제가 이걸 봤어요. 그렇죠. 네, 네. 어떤 회사에서 영업을 하셨나요? 예전에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네네. 네트워크 마케팅. 아, 다단계. 양아치 같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지금. 거기서 이제 영어방. 영어방. 영어방 몇 달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등급이 이제 다이아까지. 다이아? 네, 다이아까지 올라가서 네네. 했는데 이제 그 회사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서 저는 평생 갈 줄 알았는데 그 월급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네, 무너지다 보니까. 아. 박살이 나서 삼각대 들고 강남역에 났는데 또 박살을 만났구나. 쌍박살이네요. 네. 근데 그거 영업을 하다가 BJ를 하는 거 솔직히 저도 연예인 하다가 같은 방송에서 BJ 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영업을 하다가 BJ 한다는 또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나요? 아 제가 좀 원래는 유튜브가 꿈이었고 네네. 네, 유튜브 철도 방송을 보면서 처음에는 재밌다 나도 이렇게 좀 웃기고 싶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좀 접근이 어려워서 BJ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BJ 겸 우리 여포님도 BJ 겸 유튜버시잖아요. 잘 나가시는.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BJ도 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하는구나. 방송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BJ를 시작하게 됐습니다.